친애하는 유튜브 독자형들, 오늘은 내가 브레이카를 들고 되게 설치고 있는데 나도 브레이카를 많이 사용 안 해봐서 약간 좀 버벅거리거든. 거기다가 이 장비가 지금 저 앞에가 지금 내 원래 타던 장비거든. 저게 저 기사님이 이 장비를 타셨는데 되게 거친 기사님이신 것 같아. 이 레와떼가 너무 민감해가지고 힘드네. 거기다가 지금 펑크가 한쪽이 나와가지고 또 꿀렁거림이 두 배라서 사람 돌아보겠어 지금. 아, 그래서 지금 토르판이 이렇게 좀 끼고 와야 되는데 이쪽까지는 어느 정도 풍압이 좀 괜찮았어. 근데 와, 지금 내 앞에서부터 이게 연암이 바닥이 밑에 깔려 있어가지고 더럽게 안 깨지거든. 깨닫게다 도저히 안 돼가지고 이제 여기는 건너뛰고 지금 리퍼로 지금 긁고 있는 대로 넘어가려고 하거든. 근데 할 일이 없어졌어 지금. 뭘 하는 척이라도 하고 있어야겠지. 그래야지 밥값이라도 보니까. 뭐 브레이카는 뭐 내가 많이 사용 안 해봐가지고 굳이 설명을 해줄 수가 없네. 그냥 여기 너미 앞에 보면은, 아니 잠깐 보지, 그리스 주입안대가 있어. 이거는 꼭 필히 쳐줘야 돼, 그리스를. 그리고 뭐 브레이커를 뭐 거꾸로 찰 상황이라면 거꾸로 찬 다음에 그 유압잭 있잖아, 그것도 반대로 이렇게 인 아웃이 이게 따로따로 있거든. 그래서 반대로 쳐서 반대로 차줘야 돼. 브레이커를 거꾸로 찼을 때도 유압잭을 거꾸로 찾아야 된다. 근데 이거는 이제 잭 형식이 아니라 이 풀었다 잠갔다 뭐라 해야 되나, 저거 좀 구식이라 해야 되나, 좀 강아지로 박아야 될 상황이면 좀 귀찮네. 이게 박아주면서 계속 해줘야 되는데. 아, 저 값비싼 토르판 분들은 쉬고 계신 거 이제 큰일일세. 뭐 브레이커 같은 경우에는 뭐 결 따라서 뭐 부신다 뭐 다들 그러시는데 솔직히 그거는 뭐 쉬운 작업이잖아. 뭐 결 따라 부신다는 거는 돌을 어느 정도 노출을 시킨 다음에 부신다는 건데, 여기는 뭐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들어가지도 않아요 이거는. 아, 미친다. 봐봐, 이걸 나보고 오늘 깨래. 들어가지도 않아. 내가 절대로 못 타서 그런 게 아니야. 자리에서 테인이 브레이커를 치고 있어. 거기는 진짜 엄청난 바위가 들어있어. 나도 깜짝 놀랐다니까. 한 달 전에 땅땅땅 혼자 계속 때리는 그분이 저번에 갔을 때도 혼자서 거의 그 자리에서 땅땅땅 때리고 있어. 아씨,
이게 장점은 가정용 에어컨 있다는 거야. 이게 좀 더 시원한 것 같은데. 내가 발전기도 같이 달려있어. 이게 저 옛날에 내가 동영상을 올렸었는데 그걸 지웠을 거야 아마. 이게 발전기도 있어. 이름이 띵클 발전소. 띵클. 근데 형들 내가 제대로 때리고 있는 거 맞아 이거? 원래 안 깨진 거야. 뭐야 이거? 굉장히 되게 많이 흔들리지. 아, 막. 아, 이런 식으로. 하면은 답이 안 나올 것 같아. 그래서 뭐를 하고 있어야지. 어? 열심히 한 것처럼 보이는데 뭘 어떻게 해야 되지? 그럼 요거 한번 깨볼까? 요거도 아까쯤 내가 깨려다가 안 깨져가지고. 와, 지금 내 기분이, 나 처음에 이제 학원에 갔을 때, 아 이거 좀 심하다. 처음에 내가 바가지질 했을 때 그 느낌. 와우. 어차피 지금은 여기는 뭐 할 필요가 없지. 여기는 어차피 뭐 다시들 팀장이 뭐 지겨보다겠다는데 내가 뭐 하고 있으면 막았어. 아, 밥값을 하고 있어야 돼. 뭘 계속 하고 있어야 돼. 아, 오랜만에 아침에 일 같은 일 좀 하겠구나 했는데. 뭐. 아이씨. 야, 지금 저 사람 타고 나온 저 뚫어봐. 빵꾸 내볼까? 어떻게 해, 독자형들? 독자형들이 지금 소통이 안 되니까 뭘 못 하겠어요. 지금 독자형들이, 어, 그래, 그러면, 그래, 저 기름통을 부셔버려 하면 내가 바로 와 기름통 부셔볼 건데. 저게, 어, 이제 토리판을 넣어야 되잖아. 근데 굳이 저렇게 뒤에 많이 깔 필요는 없거든, 솔직히 말해서. 왜냐, 흙만 더 많이 채워주고 시간만 오래 걸려. 루틴은 저런 단단한 암이 있는데 굳이 저렇게 막 많이 깔 필요 없다고 내 개인적으로 생각해. 그죠? 저 사이에 이제 저게 H빔이야. 그러면 이제 영어로 H로 써져 있는데 H 그 폭 안에 흙이 저렇게 꽉 차 있어. 그럼 내가 가서 그걸 좀 파줄까? 그래야지 뭐 한가같이 보이지 않을까? 님이 퇴장하시고. 뭐야? 아, 파킹 되는구나. 와, 내 불쌍 착살내요, 그냥. 나도 착살내야지. 아야, 야, 야. 진짜 나 이거 못하겠어, 형들. 진짜 이거. 넘어갈 것 같아, 이거 잘못하다가. 기다려, 저 이제 그만 탈래요, 이거. 못하겠어요. 예, 그 사이에 긁어요. 빔 사이에 긁어요? 아니면 뭐 깨요, 더? 아, 앞에 거 더. 예. 근데 날씨가 편하게 올 것 같은데. 어. 아, 진짜. 그만 타고 싶은데. 허리 부서질 것 같아 지금. 근데 왜 빵꾸 안 때운데? 이대로 계속 타는 건가 나 보고.
해양에서 3m가 나와야 되니까 그냥 해주려면 좀 앞에 좀 파주고가 주지 짚어지지가 않는데 자.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그냥 조사하면 돼. 아 진짜 좀 파주고가 주지 이걸 안 파워 누가 나한테 브레이커 영상도 찍어 올려달라 했는데 그분 이름이 생각나네. 아 그리고 우리 좀 멍청한 소리들 하면은 항상 나의 수호자가 되죠. 우리 김지민 씨랑 그 무슨 형이었는데 튜브에요 뭐였지 기억이 안 나네. 네 영어에 좀 약해서. 아무튼 두 분에게 너무 감사드리고. 항상 저를 지켜주십시오. 아 빠졌다. 아씨 깼다.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아씨 잠깐 몇 시냐 지금 배고파 죽겠네. 저 육다물에 바나나 했는데 에이씨 뭐가 이제 내 차도 와이퍼가 안되지만 이 차도 와이퍼가 안돼. 그래가지고 지금 앞에 안보여가지고 그냥 느낌대로 막 때리고 있거든. 근데 저 기사님도 앞이 안보인가 트럭판에 흙을 채우는데 한참 걸려. 정교하겠는데. 아유, 와, 근데 비가 장난이다. 갑자기 소나기가 무지하게 오네. 와야, 물. 이게 가만히 서 있으면 안 돼. 계속 움직여줘야 되네. 그래야지 물이 흘러내리니까 계속 움직여줘야 돼. 브레이크 치면. 쉬고 있으면 안 돼. 아이씨. 아 이럴 때 꿀렁꿀렁인 게 좋네. 안 들어와. 에헤이. 아무튼 독자님들 불사기를 골라가겠습니다.